한동안 우리는 말없이 걸었다. 동네는 거대한 범죄 현장처럼 검증할 만한 기억을 품고 있다. 골목 하나 너머에 10살 때부터 살았던 빌라가 있다. 그 빌라를 잊을 순 없을 것이다. 빌라 안으로 잠이 주러 멍한 초등학생이 들어간다. 죄인처럼 고개 숙인 사춘기 중학생이 고퉁이 미용실을 나선다. 커다란 항공 점퍼를 걸친 빨강머리 20살이 길 위에서 서성인다. 그들 모두가 우리를 보고는 서둘러 뛰어온다. 이 거리를 영영 떠날 셈인 것이다. 시원해. 나는 웃었다. 바보. 넌 속상해서 그랬다. 좋은데? 실컷 퍼붓고. 뭐가 좋은 건지 나도 몰랐지만 자꾸 허웃음이 나왔다. 폭탄이 불발인지 터졌는지 몰랐다. 싸움에서 이겼나 졌나는 더 몰랐다. 그런데 이런 싸움에서 뭐가 이기는 건지 지는 건지 더 모를 일이었다. 내 덕에 나는 의외로 잘 버텼다. 내가 알아봐준 주치의는 병을 다루는 법을 알려준다. 요컨대 술 취한 코끼리처럼 마구 달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. 지금처럼 막힌 길에 다다르면 잠시 쉬거나 슬쩍 방향을 틀어주면 된다. 우리는 함께 서울은 기차를 탈 것이다. 다음 여정에서는 나도 세렝게티 할머니 코끼리처럼 현명해질 것이다. 기억의 무게만큼 아는 것이 많으니 함정이 있는 길은 굳이 걷지 않고 포악한 맹수가 와도 소를 내어 쫓아내거나 여참을 머리를 치받을 수 있다. 경계를 벗어나 독립한다. 우린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안녕히 살아갈 것이다.